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면 물놀이 하다가 아니면 다슬기를 잡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이 8월은 휴가를 떠나는 시기다 보니 더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즐겁게 떠난 휴가 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렇게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말, 광복절까지 이어져 있어서 여름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늘은 휴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파리에 쏘였을 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구토, 설사, 복통에 이어 심하면 호흡곤란, 의식불명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바로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를 바닷물로 10분 정도 헹구고요. 나무젓가락과 장갑 등으로 피부에 박힌 촉수를 떼어내고 쏘인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일사병 증상을 보일 때 해수욕장처럼 햇볕이 강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늘진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물이나 이온음료로 수분을 보충하는 게 좋은데요. 혹시라도 일사병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옷에 단추를 풀어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말벌에 쏘였을 때. 말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가 무덥고 습한 7, 8월입니다. 벌에 쏘이면 붓거나 가려움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심하면 호흡곤란, 실신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얼음찜질로 가라앉힐 수 있는데 이 벌침이 눈으로 보일 경우에는 카드 등을 이용해서 살살 긁어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진, 어지럼증, 호흡곤란이 생기면 즉시 응급치료를 받아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뱀에 물렸을 때입니다. 이 뱀에 물렸을 때는 심신을 안정하고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 채 5에서 10cm 정도 윗부분을 묶고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이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거나 세게 묶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뱀의 생김새나 색깔을 기억해두면 진료 시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휴가지에서 응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대처법을 미리 숙지해 즐거운 기억만 가득한 여름 휴가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의 시간이었습니다.